4번 신고. 신고. 수리를 위하지 않는 신고는 기존 행정 절차법에만 있지만 수리를 위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3차를 불허했지. 옳은 거. 체육시설에서 지명에 관한 법률상의 당구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거는 신고서가 도달만 되는데. 당구장은 적반 조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에 수리까지 필요 없어요. 도달만 있으면 된다. 틀린 거죠. 옳은 거니까 1번 정답 아니고. 2번. 그냥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여러 번 했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소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여기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잖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기재 사항과 구비 서류 같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동그라미 실질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수리하여야. 정답은 2번. 2번. 맞네, 이게. 3번 보관시설이 뭐야? 보관시설이 시체를 보관하는 곳이죠. 보관시설의 설치 신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인은 보관시설을 곧바로 설치할 수 없고 행정청에 수리인가 있어야 하며 자, 그거 맞아 거기까지는. 근데 신고필증 교백일은 필요하지 않아. 신고필증은 신고를 마쳤다는 뜻인데 신고필증이 있냐며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나 똑같아. 그게 신고필증의 교백이가 필요하다 요 말을 들 말이야. 4번 자, 지승계 신고죠.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승계 신고의 수리에서 기본적으로 수리의 대상인 사업의 양도 양수가 존재하는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수리 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 무효라 무효. 틀렸죠? 그리고 양도자는 허가관청을 상대로 막국수야. 뭐라고? 막국수. 막바로 무효하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틀렸네. 두 군데나 틀려. 두 군데나. 4번. 여러분 수산업법상에서 말했지. 제조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여기는 업 신고지. 업 신고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 틀렸지.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도달이 아니라 적반 수리가 있어야 적반 업 신고를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옳은 거는 2번이지. 2번.